안녕하세요. 에어식스 TV 박상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선호입니다. 리얼 리뷰 시간에는 제품의 장점보다는 단점에 집중해서 파손될 곳을 미리 확인해보고 그에 따른 대안이 있는지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리얼 리뷰는 RWA 에이전시 암스 XR 피스톨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커스텀 글록은 RWA 브랜드의 에이전시 암스 XR 피스톨입니다. 글록 17을 기반으로 커스텀된 제품이죠. RWA 브랜드는 실총 라이선스를 받아 몇몇 제조사의 OEM으로 제품을 납품받아 판매를 하는 브랜드입니다. 홍콩에 있는 레드울프 샵의 브랜드인 것은 잘 알려진 내용이죠. RWA는 레드울프 에어소프트의 약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실총 회사인 에이전시 암스는 커스텀 글록을 완제품으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총을 커스텀 작업을 해주는 튜닝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에이전시 암스 XR 피스톨은 에이전시 암스와 로운울프 디스트리뷰션의 라이선스를 받았으며 에이전시 암스의 폴 벤덩크라는 분이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모델을 재현했다고 합니다. 이 제품의 특징은 XR 하이브리드 슬라이드 컷, 미드라인 플루트 아웃바렐, 에이전시 사양에 맞게 수정된 로운울프의 시그니처인 팀버울프 프레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팀버울프 실총용 프레임은 젠3와 젠4 모두 호환된다고 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 권총에는 파이버 옵틱 가늠쇠와 블랙아웃 가늠자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이트 구성은 가늠쇠를 좀 더 빨리 찾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킹 포인트가 인상적인 조절 가능한 신디케이트 트리거와 생각보다 괜찮은 그립의 샤크 스킨 스티플, 좌우 변환 가능한 매거진 캐치, 교환할 수 있는 백스트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겔도 기본 포함입니다. 그럼 기본 분해 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기본 분해를 했습니다. 이 제품의 구조를 살펴보니 VFC 글록 17 젠4를 베이스로 제작된 제품인 것 같습니다. 제작도 VFC에서 했을 거라 생각될 정도로 외부 마감이 동일합니다. 슬라이드는 알루미늄 합금 다이캐스팅으로 샌딩 후 아노다이징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엑사 컷이라고 하는 스레이션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슬라이드 어느 면을 잡더라도 마찰이 높아 슬라이드를 후퇴시키기 편한 피처입니다. 슬라이드 옆면에는 에이전시를 상징하는 A가 형상화되어 있으며 슬라이드 상단에는 미국 기를 형상한 홈도 재현되어 있습니다. 후면 커버에도 A 형상이 있네요. 그리고 블루백 유닛의 노즐은 당연하게도 VFC의 시그니처인 9mm 탄으로 형상화되어 있습니다. 가늠쇠는 붉은색 아크릴 봉으로 재현해두었고 블랙아웃 타입으로 부르는 가늠자는 반사 방지 홈이 있어 신속하게 조준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타입의 조준 방식은 가늠쇠의 붉은 점이 마치 도트 사이트처럼 조준하는 방식으로 최근의 커스텀 제품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아웃바렐은 세로 홈이 파져있는 형태로 에이전시 글자와 로고가 각인되어 있습니다. 실버 색상의 하드 아노다이징으로 되어 있어 오랜 작동에도 피막이 벗겨지지 않는 내구성이 있습니다. 인너바렐은 검정 아노다이징이 되어 있어 외부에서 눈에 띄지 않게 한 것도 VFC 제품의 특징이죠. 호폭 조절은 마루이 타입으로 되어 있으며 하단에 다이얼을 돌리면 호폭이 조절되는 방식인데 호폭을 누르는 구조 때문에 좌탄이 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트리거는 신디케이트라고 명칭된 플랫 타입이며 무드 나사를 이용해서 방아쇠 감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무드 나사를 조이면 월 구간이 줄어들고 무드 나사를 풀면 월 구간이 생깁니다. 프레임은 로운울프사의 팀버울프 프레임 커스텀을 재현했으며 이 프레임은 글록 프레임 중에 가장 얇은 형태의 그립이며 엄지와 검지 사이에 들어가는 비버테일 형상과 에이전시 사양으로 컷되어 있는 형태로 다양한 그립 방식에 안정적인 그립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프레임에 있는 스티플은 샤크 스킨이라고 하는 형상으로 되어 있으며 실제 수작업을 한 것처럼 느낌 이미 잘 재현되어 있습니다. 그립 마찰력은 수작업한 것보다는 낮지만 사출된 제품임에도
그립의 마찰이 꽤 좋은 편입니다. 슬라이드 릴리즈 레벨은 싸이 제품처럼 도출 형태입니다. 그리고 매거진 캐치는 젠4 이후 모델처럼 좌우 변환이 가능한 구조고요. 포함되어 있는 탄창은 매거진 베이스를 제외하고 VFC 제품과 동일합니다. 가스 충전도 많이 되고 효율도 좋은 제품이죠. 그리고 교체 가능한 백스트랩이 추가로 들어있는데요. 기본 조립되어 있는 백스트랩은 스트레이트 타입이며 추가로 제공되는 백스트랩은 스웨일 타입이라고 일명 부풀어 있는 형태입니다. 시그 또는 XDM과 유사한 그립 형태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스트레이트 타입의 백스트랩을 장착을 하게 되면 그립의 각도가 1911 혹은 2011 모델과 유사한 각도로 기존 글록과 달리 폴트의 그립과 상당히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그럼 성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집탄 테스트를 해볼 텐데요. 가스는 그린가스, 비유탄은 0.2g 탄을 사용하겠습니다. 현재 실내 온도는 20.8도고요. 매거진의 온도는 22.2도입니다. 거리는 10m고요. 그럼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매거진의 용량을 확인해 볼 텐데요. 우선 빈 매거진의 무게는 265g이고요. 가스를 채운 후에 매거진의 무게는 277g입니다. 가스는 총 12g이 들어갔고요. 확실히 VFC는 가스 매거진의 용량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비비탄은 총 23발 정도가 들어가고요. 매거진의 온도는 24.7도, 현재 실내 온도는 23.4도입니다. 그러면 몇 발 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확인을 해봤는데요. 현재 카운트는 99발을 넘어서 140발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근데 80발 이후부터는 블로우백이 조금 약해진 느낌은 들어요. 다만 130발까지는 슬라이드 스톱도 확실하게 작동이 되는 걸 봐선 정상 작동 범위는 우선 130발 정도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확실히 매거진에 가스가 많이 들어가는 만큼 발사수가 확실히 많은 것 같네요.
네, 저희가 사격을 하고 총을 다시 분해를 했습니다. 뭐 상부 쪽엔 특별히 문제될 부분은 없는데 순정 호폭 고무가 냉각에 좀 취약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0점 테스트를 할 때 갑자기 집탄이 나빠지는 경우가 생겼는데요. 네, 여러 번 테스트를 해보니 순정 호폭 고무가 냉각에 많이 취약한 소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제품은 VFC 제품과 동일한 구조와 동일한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순정 해머로도 410 냉매까지 격발이 가능하고 그로 인해 고압가스를 사용할 경우 제가 사용했던 19X에 비추어 볼 때 해머 그룹의 파손이 예상됩니다. 두 제품의 해머 그룹의 구조가 동일합니다. 장기간 사용 시 해머 샤시의 파손과 해머 스프링의 끊어짐이 예상됩니다. 해당 부품의 여분을 준비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VFC 글록의 단점으로 트리거 그룹의 샤시가 전방에 볼트 하나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사용 시간이 지나면 유격이 생겨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샤시의 뒷부분에 추가로 나사로 고정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드릴로 먼저 구멍을 뚫은 다음에 2mm 탭을 내줄 건데요. 위치를 조심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저는 제가 미리 제작해 두었던 머리가 작은 2mm 접시 나사를 사용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나오는 2mm 접시 나사는 이것보다 머리가 살짝 큽니다. 그래서 탄창이나 기관부에 간섭이 없는 위치에 잘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소재이기 때문에 탭이 없으신 분들은 드릴로 구멍을 뚫으시고 나사로 직접 나사산을 내면서 잠궈 주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프레임이 완벽하게 고정이 됩니다. 네, 간단하게 원리를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샷이라고 치면 지금 앞쪽에만 고정되어 있어서 뒷부분이 이렇게 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프레임에 이런 접시머리 나사를 써서 이 부위를 눌러주는 거죠. 그래서 프레임에 직접 나사를 체결을 하게 되면 완벽하게 앞뒤 양쪽에 고정이 되는 겁니다. 우선 제가 찾은 단점은 트리거 그룹 샤시의 유격과 오리지널 X300을 장착했을 때 정확하게 장착이 되지 않는 점이었는데요. 트리거 그룹 샤시의 유격은 간단한 방법으로 잡을 수 있으니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X300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오리지널을 장착했을 때 오히려 약간 유격이 있었고 레플리카 X300을 장착했을 때는 오히려 정확하게 장착이 됐는데요. 오리지널 라이트를 사용하실 분들은 테이핑 등을 통해서 유격을 좀 잡고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리거는 리셋 거리가 조금 있는 편이어서 적응하는데 약간 시간이 필요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아주 만족도가 높은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집탄은 저희가 안 좋을 거를 대비해서 이런저런 솔루션을 준비했는데 생각보다 집탄이 너무 좋아서 이 점은 상당히 만족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립감은 기존에 제가 알고 있던 글록의 그립감과는 너무 달라서 깜짝 놀랐는데요. 얇은 그립과 썸레스트처럼 사용할 수 있는 스티플 타입의 하부 그립이 슈팅 매치를 할 때 되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게임용으로도 좋은 제품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살펴본 제품은 에이전시 암스 엑사 피스톨인데요. 제가 사용하던 VFC-19X가 워낙 노후화되어서 새로 권총을 한 자로 구입하려고 여러 가지를 알아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블로백 반동은 VFC 제품만한 제품이 없던 것 같습니다. 지난 리뷰인 WE의 사이글록은 구형 유닛으로 제작되어서 반동이 제 기준으로는 많이 아쉽더라고요. 이번에 이 제품을 사용해보니 분명히 VFC 제품인 것 같은데 뭔가 좀 더 탄탄하고 정밀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참에 저도 커스텀된 제품을 한번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단점만 제외하면 사실 반동도 좋고 집탄도 준수한 편이기 때문에 게이머나 슈팅매치를 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추천할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저는 추가로 핸드건을 구입하시려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커스텀 사양의 제품은 다양한 피처가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팩토리 사양과는 달리 많은 편의 사양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이 제품은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지 않아서 레드울프에서 직구를 하셔야 하는데 현재 품절 상태인 것 같습니다. 빠른 재입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은 RWA 에이전시 암스 엑사 피스톨을 살펴봤는데요. 이 제품은 레드울프 에어소프트에서 제공을 받아 컨텐츠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구매를 하시려는 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이미 제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에어식스 TV 장선호였습니다. 박상현이었습니다. 아, 나 솔직히 지탄 깔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좋았어. 그러니까.